공장은 그 전라남도 해남군 여기가 두릉산이고 여기가 대흥사입니다. 대흥사 앞에 민박집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 두 개를 3m에 4m 70 또 3m에 4m 70인데 그 주인이 이렇게 연도자리를 떨고 나왔어요. 미리 저렇게. 근데 안 맞아요. 그것이 우리 기법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다시 내가 재조정을 했는데 이쪽에 출입문이 있는 것 같으면은 아궁이. 아궁이에서 원래는 굴뚝이 저 맞은편에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가 또 욕실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문구들의 특징인 대동연도 고래가 있어요. 아궁이 옆에 굴뚝. 아궁이 옆에 굴뚝이라도 방이 전체가 뜨실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대동연도 기법인데 그것을 여기서 장착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아궁이 높이가 여기서 1m 55입니다. 아궁 바닥에서 여기가 이제 방바닥 GL에서 이건 FL이 되는데 40, 40이 함실 상단이 되고 여기 이제 축결 기능을 75cm 사이에 축결 기능을 여러 개 해가지고 방에 오래 뜨시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냉기 자침간이라고 냉기가 운목으로 밀은 냉기가 아궁 구조에서 구들 구조에서 가장 낮은 데가 아궁이기 때문에 냉습은 무겁고 밑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아궁 구조가 가장 낮습니다. 구들 구조에. 그래서 저기에서 냉습이 빠지가 이 구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구멍으로 빠지고 이 함실 아궁이를 만들 때 이는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옆에다가 해주면은 불 뗄 때 아무래도 습기로 인한 열 손실이 좀 적죠. 그리고 이 높이에서 방바닥 높이에서 45cm 밑에가 연도가 되는데 여기 다시 그 이중연도 300mm가 장착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기청이 가해 있어가지고 이 연도하고 굴뚝은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불은 겨울에 많이 떼기 때문에 그 연도나 굴뚝이 차면은 불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기청을 이래 두가지고 단열을 시키기 위해서 이중 연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는 건물을 짓기 전에 왔기 때문에 고래 바닥 아래에 아궁이하고 자침간만 묶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궁 바닥에서 방 높이가 1m 55 그래서 50cm 마당에서 내려가가지고 불 떼면은 바람이 불더라도 그 불티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가 산불이 방지되는 것입니다.